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제한다의 김용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느덧 소장님의 리딩을 따라한 지 반년 넘은 회원입니다. 애초에 저는 계좌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소장님 종목으로만 투자합니다. 다만 단타는 빼고 매매 전략포가 나오는 중장기 종목들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 종목들로 운영하는 계좌인데 고민은 이 계좌입니다. 하락 장세에도 종목도 하락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버티다 보면 한 번씩은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소장님 종목 이외에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어서 개인 종목들을 진입해서 손실 구간에 놓인다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추매 시점을 타이트하게 잡고 3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하다 보니 손실은 크게 없는 듯 한데 수익이 없어요. 가장 애매할 때가 이때입니다. 첫 진입 시점이 만원이라면 9,000원대 2차 매수, 8,000원대 3차 매수해서 평단을 맞추면 8,750원이지 않습니까? 버티다 보면 이 평단가까지는 가끔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 최초 목표가를 12,000원에 잡고 있는 상태라면 그 목표가까지 가져가야 할지, 비중을 절반 털고 잔량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버틴 시간 대비 와닿지 않는 수익금, 뭔가 더 손해본 느낌이고, 그래도 이런 케이스는 다행이죠. 평단에서 매도 못하면 매우 매우 긴 시간을 제 평단 밑에서 기어다니는 제 개인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본전만 오면 팔기 일쑤인데 결국 버는 돈이 없더라고요. 소장님은 우리 종목이 평단 회복 이후에도 목표가 유지하는 케이스가 많으신데 그때마다 차트를 다시 보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초 매수 관점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존버 마인드 또는 확신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매매 전략은 한번 수립하면 절대 바꾸시지 않는 건가요? 저는 본전만 오면 멘탈이 미친 듯이 깨집니다. 팔까 말까 이 생각으로 잠도 못 자요. 소장님의 멘탈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내용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 이 내용이에요. 매매를 하는데 매매 전략을 처음에 세웠다, 그래서 뭐 분할 매수를 잘 했다, 그런다 보니 이게 보통 우리가 분할 매수를 세 번 한다 그런다면 1차 매수에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1차 매수에서는 거의 올라가는 일이 없고 2차 매수까지 오거나 또는 3차 매수까지 와서 이 매수가까지 왔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다 했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본전가까지는 온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팔아버린다. 본전 가격이 오면. 그게 뭐 수익도 없고 뭐 손실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뭐 따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깜냥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정확한 데이터와 목표가와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뭐라 해야 될까? 담력 큰 놈이 먹는 거예요. 5% 먹을 거. 난 5%를 만족 못해. 10% 먹을 거야. 10% 먹는 사람도 있고. 야, 난 10% 먹는 건 만족 못해. 20% 먹을 거야. 20% 먹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게 깜냥 싸움이라는 겁니다. 담력 싸움이고. 물론 이렇게 해서 20% 먹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20% 못 먹고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중점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중도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매도도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막 상승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보자. 에코프로비엠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어. 50% 먹는 과에 나왔어. 아, 50% 팔까? 아니야, 더 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나게 고민되죠. 그럼 어떤 담력 좋은 사람들은 야, 50% 갖고 만족 못하지. 가는 거야, 끝까지. 어딘지가 끝까지 모르겠지만 들고 가보는 거지. 버티는 사람은 100% 200% 먹겠지. 근데 50%에서 아, 난 50%도 충분해. 이제는 이거 깎아 먹을 바에 팔 거야 라고 하시면 판 사람들은 50% 먹겠고, 결국에는 이도 맞고 저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주식의 고점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도의 방향은 뭐냐?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또는 팔 수 있는 만큼 팔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분할 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도 돼요. 내가 목표가를 10%로 설정을 했어. 자, 10%가 달성을 했어. 여기서부터 매매 전략이 또 나뉘는 거야. 10%에서 다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10%에서 안 팔고 다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또 뭐도 있겠어. 50% 팔고 50%는 들고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 근데 나는 그러면 손절가를 내가 더 올릴래.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10,000원이었는데 나는 이 가격에서 9,000원까지 더 버텨볼래. 9,000원만 안 오면 난 더 들고 갈 거고, 9,000원에서 만약에 이걸 깨게 되면 난 팔래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 자체를 수정을 계속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기서 적으신 분도,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무슨 매매 전략을 수립을 바꿔도 되냐라고 하는데, 매매 전략은 언제든지 때와 유동적으로 바뀌어도 되는 겁니다. 때가 있고 상황이 있고 다 있는 건데, 특히 매수의 관점은 모르겠지만 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봤을 때 수익률을 더 끌고 나가는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할 때 그러잖아. 내 본전이 10,000원이면 내가 12,000원을 땄어. 원금 플러스 수익금이 12,000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사는 포지션이 뭐야? 아, 난 2,000원 더 땄으니까 내 본전 10,000원은 냅두고 이것만 딱 가지고 놀아야지 라는 마인드로 우리가 고수도 치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주식도 그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그림이야. 그래서 정해진 왕도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론 이제 그 판단에 있어
있어서 정확한 뭐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런다면 더더욱 좋은 거지. 내가 이제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정별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증을 해가지고 종목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면 팔고, 짧게 보면 3일선, 좀 길게 보면 5일선인데 종가가 여기를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를 하고 이탈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해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버텨라. 자기만의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있다 그런다면 매도를 잡는 데 있어서, 버티는 데 있어서, 매매 전략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을 많이 세워놔야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10번을 매매를 해도 10번이 나의 원칙에 의해서 매매가 돼야 되는데, 이 10번이 기분에 의해서, 단순히 내 마인드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라는 것만 의해서, 그거는 시장이 안 먹힌다는 거야.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도학판에서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주식시장에서 또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 원칙이 없는 매매라는 건 없어. 왜냐, 우리는 오늘 하루만 매매를 하고 땡칠 게 아니라 내일도 매매를 해야 되고 10번, 20번, 300번 계속 매매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승률은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승률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정확한 기계적인 어느 정도 나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지만 그 승률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주식에서는 100가지 잘하는 것보다, 100가지 어설프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럼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수익이 오게 되면 또는 본전이 오게 되면 앞으로 본인만의 원칙을 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도, 난 본전이 오게 되면 50%는 빼고 남은 50% 물량은 들고 갈 거야. 근데 이 50% 물량은 내가 지나간 시간만큼 버텼던 기간이 내가 너무 아까우니까 최소한 10%는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머지 50% 물량으로 10%는 버텨보라 이 말이지.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본인만의 원칙과 그거를 세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원칙대로만 정확하게 하게 된다 그런다면 크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걱정은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본인만의 원칙과 매매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정립을 해놔야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주식을 안 해야지. 애초에 안 해야지. 그건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잖아. 그럼 안 해야지. 그거는 리스크 없는 주식이 어딨어. 남의 돈 딸 생각만 하고 내 돈 잃을 생각 안 하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게임이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고,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은행 이자를 찾아야지. 저는 마지막 이분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게, 소장님의 멘탈이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제 멘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 멘탈이 한 번씩 흔들릴 경우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와서 흔들리는 경우는 멘탈이 깨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횡령과 배임이 터졌을 때, 회사는 멀쩡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대표놈들이, 임원놈들이 횡령과 배임을 할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느닷없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한 번씩 터지게 되면 이제 멘탈이 깨지죠. 또 당했구나. 솔직히 이런 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깨지죠.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또 다시 짜야죠. 손절을 하든지 더 추가 매수를 하든지 뭔가 그림을 짜서 가야 되겠죠. 주식은 결국은 멘탈 싸움이 굉장히 커요. 멘탈 싸움 플러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매매 방법. 이 과학적인 매매 방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내가 내 계좌를 얼마만큼 컨트롤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놨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은 항상 챙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특별한 악재가 아닌 이상은 매매에 대한 멘탈은 뭐 크게 없어요. 솔직히 매매에 대한 멘탈은 제 개인 매매에 대한 걱정은 1도 없는데, 내 멘탈은 언제 깨지느냐? 아침마다 방송할 때마다 깨져요. 가야 될 자리에서 종목들이 안 가면, 솔직히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겠지, 내일 안 가면 뭐 손절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저는 매매를 하는데, 원래 제 개인 매매는. 근데 시청자들 몇천 명을 데리고 방송을 하다 보니 올라갈 자리에서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막 하다 보고 채팅창에는 막 글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서 멘탈이 한 번씩 깨지는데, 그 멘탈 말고는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아무튼 개인 매매에 있어서 한번 신중히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은 결국 담력 싸움이고 멘탈 싸움인데, 거기다 플러스 나만의 원칙들이 계속 가미가 된다 그런다면 좀 더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본인만의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